대단한 뮤지션이죠. 아우, 지랄하고 하니까. 아, 나 마이크나 좀 올려줄까? 어우, 갖다 대고 싶었어. 아, 아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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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코를 넣지 말고 마이크 폰 자체를 조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아우, 왜 여기나 왜. 나한테 오는 게 지랄하고 오는 지랄. 아이고, 일단 인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. 자, 차렷 경례. 많이 옵니다. 어? 우리 맛있죠? 어? 닭갈비 맛있고 닭발도 맛있고 우리 여기 우리 뭐야 계란빵도 맛있고 탕후루 나 저 탕후루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었어요. 어? 닭꼬치 아유 다 맛있습니다. 아까 오징어 문어도 맛있고 오늘 저기 통닭을 어저께 우리 하루 종일 통닭 시켜 먹었죠 그죠? 통닭을 하루 종일 사다 먹었는데 우리 팬들이 하나도 안 왔다고
난리를 치는 거야. 통닭 아저씨가 진짜 가서 얘 가서 뭘 살 때 꼭 특별히 팬이라고 얘기를 한 거 사 먹으라고. 알았어요?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세상에 어제 아침부터 오셔갖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느라고 집에를 안 가. 집에 좀 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.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난린데 말이에요. 비가 온다 안 나갔어. 비가 온다 지랄하고 뭐 날구질을 해야 이 비가 그치든지 지랄하든지 하지. 어? 대책이 안 서네. 대책이 안 서. 아유 진짜 비가 온다 그 비유배 감 있어요. 비가 온다. 아유 우리 가수님 오셨어요. 그쵸? 제가 보니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. 그죠? 노래 제가 한번 들어봐서 전번에 똑같이 아니 조진래 단장님과 갔을 때 노래를 하시길래 아 저분이 노래를 하시는구나 그랬어요. 유튜브 찾아봤더니 예전에 네네 무슨 산이라고 그래? 내부에 무슨 처음에 나오셨을 때 아 네 노래가 갔더라고요. 아 맞아요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상부상조 하자고요. 알겠죠? 자 비가 온다 갑니다. 한국 살람? 한국 살람?
엿 먹자. 알았지요? 우리 엄마들 어제 온 엄마 그 엄마들이구만. 맞지? 아유, 이 동네 과부들 떼거지로 그냥 어제 다 부리 몰려왔더니 오늘은 왜 몇 명이 안 왔어? 다 가불었어. 비가 와갖고. 그래요, 엄마들. 앉아. 안 거.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. 우리 엄마들 신나게 해줄게. 자, 우리 엄마들 오셨으니까 울고 넘는 박발자 하고, 거기, 어디 있냐면, 봉사에 들어가고 있어요. 봉사에. 제가 초대합니다 밑에 달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. 울고 넘는 박달자부터 우리 엄마들이 알고 신나게 한번 가게. 그 두 곡 정도 묶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유, 우리 친구 덮으시네. 우리 친구 좀 덮고. 집에 가라, 집에 가! 나 집에 저러고 싶을까, 진짜. 동파 진짜 좀 미쳐버렸어. 간장이 끊어졌어, 씨. 어? 간장이 아유, 단장님이, 이 집 구석에 단장님이, 집 나간 지 옛날이요. 안 보여. 업소부서 가서 방송할까? 밥수 방송 실수 됐다고 하지 안 한다고? 네. 공연 안 아유, 한다고? 세상에, 공연 여기 하는지도 몰라요, 이 동네 사람들은. 아우, 진짜. 오늘 양말, 어저께 양말 3켤레, 오늘 3켤레. 양말 값이나 벌고 갈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. 양말을 바꿔야 되지. 아우, 진짜. 나 하다가, 이게, 여기 쥐가 나면은 양말을 벗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신나게, 우리 엄마들, 신나게 한번 가자. 아셨죠? 여 샀어? 여 샀어? 안 샀어? 어디 봐? 어디 있어? 다 먹긴 뭘 먹어. 하나도 안 샀구만. 그거 안, 딱 앉아. 귀엽다, 네. 가자.
때려가지고 저 오가보니들 하고 우리 언니들하고 좀 땡겨갖고 엿을 좀 팔아먹어야 쓰겠다. 내가 이렇게 엿 팔아먹어야 쓰겠다 했는데도 안 가는 거 본 게. 자, 내게도 사랑해 하고 그건 넣어 있어요. 그 두 곡 거기 지금 넣는 거 중에 두 곡짜리 있는데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참네. 비가 이렇게 오고 참 속상합니다.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한 게 아니고 수혜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온 국민의 아픔이잖아요 지금. 그죠? 환란 같아요 환란. 아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. 코로나에 난리지. 비가 너무 와가지고 수혜가 나갖고 난리지. 참 걱정이 됩니다. 들어오세요 거기 노란 모자 쓴 언니. 우아하게 난 언제나 저렇게 팔짱을 깨보고 저러고 다녀보나. 부러워요. 부러워 죽겠니. 자, 마이크 다 이거 없지 우리가. 주세요. 노래 두 곡 가고 장소로 그냥 난타를 한번 갈게요.
저기 노란 모자 쓰고 서 있는 우아하게 생긴 언니 있지? 아, 저 언니한테 가서 옆 팔아요, 옆. 저기 뒤에 서 있는 언니들 있죠? 우산 쓰고 서 있는 언니들 옆 하나씩 사주셔야 돼요. 안 했죠?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밝은 데서 보니까 잘생기셨어요.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. 부르면 내가 갈 거인데. 친이 여기까지 나오시고 제가 가면 되는데. 고맙습니다. 에이, 뭘 내가 가요? 저씨 여섯 달라니까 톡 깨고 있어. 저 언니들한테 끝까지 따라가고 팔라고 어디 알았죠? 어? 뭐야 씨? 코리안 피플 아니야? 짱꼴라? 아휴 더워요. 언니 영어로 해. 영어로. 뭐해? 노머니? 아유 노머니 그 남자한테 얘기해. 어? 둘이 똑같대. 둘이 똑같대. 오라버니 자꾸 줘요. 어제도 많이 줬는데. 이거 복숭아 따가지고 이래갖고 여기 다 갖다 주는 거. 이래가지고. 아유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복숭아 더 팔면 된대. 뭐 한다고? 복숭아 더 팔면 아니 복숭아를 따갖고 팔면 그 다 오라버리 것 같아 되는 거예요? 응? 어? 아니잖아. 아, 그, 아 이제 봤더니 그 동생 거가 아니고 오라버니 거였구나. 어? 내가 복숭아 밭을 좀 달라 그럴까 동생 거라고? 어? 그랄 치셨군. 그렇죠. 아우 더 고맙습니다. 이제 비도 끝이고 이제 사람도 좀 나올 만도 한데, 어 진짜 거시기 하네. 아우 야 저쪽에 외국 사람인데 우리 체리 언니야 옆한다 야. 어? 야 우리 체리 언니 능력 좋네. 어? 아까는 막 일본말로 막 씨비 싹트만. 세상에. 우리 여기 우리 언니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노래를 하고 싶다고? 알았어요 언니. 이따 우리가 한 11시쯤에 11시나 12시쯤에 끝나는데 새벽 3시에 와. 내가 마이크 줄라니까 맞지? 저 지랄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첫 박수로 치고 앉았네. 새벽 3시에 오라니까 다시네야. 새벽 3시에 오라니까 말을 안 듣고. 외국 사람 다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한다. 응? 아유 진짜. 나 좀 편하게 가보자. 그 장구 좀 갖다 주세요. 언니 그 장구 난타고 뭐 아무거나 있으면 하나 주세요. 그러세요. 아우 난타 한번 갈게요. 응? 이게 돌려줘요? 우리 매니저님이에요. 대단하십니다. 제가 복이 많아요. 복이 많아서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제가 얼렁얼렁 해서 그 갚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야 오늘 언니 오래 버틴다. 집에 가 이제. 안 가 이제 힘들어. 예? 한잔 안 해 씨발. 오빠 빠져댄다 언니한테. 맞댄다 언니. 자 선마을 선생님 난타 한번 갈게. 네? 안 싫어요. 네, 같이 해야죠. 문드라고 있는 거. 여러분이 북도 좀 치시고. 난타는 여럿이 해야 맛있네. 난타 거북이. 네? 거북이
거북이 나온다. 거북이님이 당연히 나오시죠. 그러면 아주 지나고 저 놈 가시네. 아까부터 안 된다고 새벽 3시 오라고 계속 얘기만 하자고. 언니, 언니, 내가 한마디 말게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오, 아까 너무 말했는데 나 강매 잡혔어. 하지 마라. 아까 강매 잡혔잖아. 강매했어? 응? 강매 잡혔잖아. 알아서 언니 일단 3시에 와. 내가 3시에 오면 노래 시켜준다니까. 지랄고 누가 그렇게 술 많이 먹였어? 확 죽이 뿌려야 돼. 어? 저 오빠가 먹였어 술? 응? 참네. 큰일 난다 큰일 나. 저 엿 안 사고 토끼더니 또 왔어? 응? 엿 안 사고 토끼더니 말이여. 야, 내가 모를 줄 알지. 다 알아. 응? 여기서 산 거 아니잖아. 여기서 사야지. 응? 엿을 하나 사 먹든지. 응? 몇 줘? 저 못 들을 척하고 앉았는데 주치라고. 아, 한 시간 정도 됐어요? 무슨 노래 하나 하고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령 갈까요? 정령? 정령? 아닌데 아까 우리 뭉치님이 불나비? 불나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. 불나비 부입에 들어가면 있어요. 불나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나비 하나 하고 새별이는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시나요? 다음 주에 시작해요. 아, 프로요? 알겠습니다. 아유, 뭐 사람도 없는데 프로 싸.
응? 아유 진짜 감정이 나쁠라게. 없어? 없으면 찍어주세요. 응. 불나게 여자 반 잡아갖고 하나 갑시다. 우리 뭉치님이 듣고 싶다 그러면 불나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딸내미 엿 하나 줘봐요. 엿 하나 줘봐요. 아유, 아가. 우리 아가. 우리 애기 입에 들어가기 너무 크다, 여시. 아유, 세상에. 아가 엿 먹어. 아유, 이뻐라. 세상에. 아유, 아유. 고맙습니다. 아유, 세상에. 이뻐서, 애기 이뻐서 하나 주는 거예요. 돈은 엄마가 줄 거야, 아가. 응? 맛있게 먹어. 알았지? 응.
고맙습니다. 아우, 누가 할래요? 아, 맞아. 조금 더 했어. 자, 이제 저는, 저기 뭐야, 어? 불라방인지, 오랜만에 부르니까, 이 템포를 좀 놓쳤어요. 아,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각설이 샛별이었고요. 오늘 저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사랑님들, 여기, 좀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,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좀 사시고요.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,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반도, 여기 요까지만 화장실 쪽에만 왔다 갔다 했는데,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 바퀴씩 돌아보시기 바라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